그다음에 이제 오늘 시사 주제 마지막 주제 반도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을 관심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에는 정권을 전담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분들에 비해 가지고는 저는 좀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다르게 많이 보잖아요. 문제를. 반도체 패러다임이 쉽다고 있다는 겁니다. 커스텀 HB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커스텀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뭘 뜻하는지 안 보시기 바랍니다. SK 하이닉스의 미국의 매그니프 센터 7에서 커스텀 HBM 요청이 답지하고 있다. 기회를 잘 살려보겠다. 류성수 SK 하이닉스의 부사장 패러다임 시프트 측면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업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이런 정보를 입수하겠지만 이걸 보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 전에는 엔비디아나 AMD만 HBM을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요구를 했는데 이제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HBM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자사에 맞게끔 그런 수요가 폭발적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폭발적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류성수 SK 하이닉스 고대역폭 메모리 HBM 비즈니스 담당 부사장은 매그니피 센터 미국의 이런 기술주를 대표하는 가장 여러분들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죠. M7에서 모두 찾아와서 HBM 커스텀을 해달라는 요청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자기 데이터 센터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자사에 맞는 제품을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런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그냥 커머디티 그냥 만들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지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된 수요가 없었던 겁니다. 주문자가 여러분 요청하는 게 없었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M7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개 기업 가운데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인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인데 이들 기업이 모두 다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을 맞춤형 제품으로 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I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 AI 가속기라고 하면 AI 가속기에 소위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의 2개 기업이 여러분들 거의 독과점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새로운 트렌드가 뭔가 하니까 대형 수요체에서 찾아와가지고 과거의 엔비디아나 AMD처럼 자사에 맞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수요가 답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천포럼 2024에서 주말에도 M7 업체들과 콜을 진행하며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한국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보하려고 다방면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패러다임 쉬프트지 않습니까? 예상은 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문자 요구대로 만드는 것이 활성화될 것이라는데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HBM 시장 1인 SK 하이닉스는 5세대 상품 HBM3E 8단 8층을 쌓아 올린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5세대 상품에는 삼성이 완전히 밀렸지 않습니까? 고객사 맞춤형 요구가 많아지는 6세대 HBM4 경우는 12단 제품을 내년 하반기에 출시하고 16단 제품을 2026년 수요 발생 시점 맞춰 출시를 준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커스텀 제품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등 패러다임 시프트의 큰 전환점에 직면했다. 그 기회들을 잘 살리면서 메모리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커머디티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판매였거든요. 이게 커스터마이즈 된 상품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설계하는 역량이라는 것이 다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요구가 지금 여러분들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위에 게 5세대 HBM이지 않습니까? 이 로직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여기 있고 그 다음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메모리 반도체가. 그런데 6세대 상품에서는 로직 반도체 위에다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큰 변화인 거죠. 이 제품의 이름 지금 시점은 지금 202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HBM3 5세대 상품을 SK하이닉스가 공급하다가 3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 이제 6세대 상품이 2025년하고 2016년에 여러분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시티은행에서 오랫동안 반도체만 해오신 분이네요. 설명을 아주 잘했네요. 예, 커머디티 메모리 시장이 커스터마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아주 정말 전문가네요. 여기 보니까 설명을 아주 쉽게 했네요. 프로세스와 DRAM이 과거에 떨어져 있었는데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서로 옆에 붙어가는 붙어서 밑에 연결해서 도로를 많이 연결해가지고 대용량의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HBM이 원래는 커머디티 대량 생산 대량 판매였는데 이제 이게 고객사의 수요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 이 이름 인터뷰가 3월 20일자 인터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로 바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이게 AI 반도체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오늘 125불까지 올랐죠.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는 겁니다. 100불 이하로. 이때 사야 되는 거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밝다는 이야기입니다. SK하이닉스 이름 삼성전자가 굉장히 당분간은 선전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패러다임 쉬프트인 겁니다. 그 패러다임 쉬프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HBM 메모리 반도체인 거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미국의 최대 반도체 섹터의 상장지수 펀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20% 정도 떨어진 겁니다. 최고치에서. 금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를 보게 되면은 야 이게 앞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겠구나.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부사장이 나와가지고 고객들이 답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달라고. 자기 회사에 특화된 자기들이 만든 설계에 맞추어가지고 제조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네요. 그래 반도체 패러다임 쉬프트.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더 떨어질까 봐가지고. 참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갖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1부 마치고 2부는 이제 의료 사태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 사태 문제는 한 세 주제 나눠가지고 오늘 시사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간단한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한참 이제 의료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양의, 서양 의료는 대부분 다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과 미국의 교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온 거죠. 그걸 우리가 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미국의 젊은 그런 선교사들의 삶을 기록한 여러분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미국의 남서부의 아주 매력적인 그런 주인 애리조나의 문화 답사기 역사 답사기 책입니다. 이 책도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행을 직접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다.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하십시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